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소의 하루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이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밥반찬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 있는 재료들과 오늘 장을 봐온 재료들을 이용해서 총 5가지 반찬을 만들 건데요. 먼저 오늘 장 봐온 재료들을 소개해 볼게요. 깨단, 부추, 청우이, 도토리묵, 순대, 냉면 육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재료를 구입했는데요. 구입한 재료의 총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670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입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늘 어떤 메뉴를 만들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깨단을 이용해서 깨단 무침을 만들 거고요. 부추를 이용해서 부추전을 만들 거예요. 도토리묵을 이용해서 도토리묵 무침을 만들 거고, 오이와 냉면 육수를 이용해 오이 냉국을 만들 거고, 마지막으로 순대를 이용해 순대볶음을 만들 겁니다. 그럼 재료들을 간단하게 세척하고 손질한 뒤에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만 원 정도로 장을 봐와서 집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다섯 가지 반찬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트에서 장을 보신 뒤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